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 귀정이라 했습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 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습니다.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와 법원을 둘러싼 풍경들이 참 답답하고 기이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정치 검찰 해체하라, 사법부 건조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부끼고 지지자와 반대 단체들이 법원 앞으로 모여들어 저마다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판 직전에는 이 대표 차량이 들어온 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출입문을 모두 폐쇄했고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찰 2,500여 명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해자 한 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옥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사법부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사법 살인이라는 등 격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판 결과가 무죄이기를 바란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속보이지는 것 아닙니까? 또 난데없이 이 대표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에 대한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김진정 씨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선거 준비를 위해 먼저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병량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다며 거짓 증언을 수차례 종용했습니다. 2019년 1월경에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정 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측근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로 재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진정 씨는 심리적 부담감에 2019년 1월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끝에 결국 2019년 2월 14일 출석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야합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김씨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 욕으로 기억에 없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며 위중한 사실을 줄곧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입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 논리칙에 맞다는 것인지 맞는다는 것인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올해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관계가 이처럼 탄탄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위증을 노골적으로 교사하는 등 자행하는 법치 파괴 행위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벌여온 재판 지연과 검찰 법원의 겁박,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사법부 권한 침탈 등 사법 방해와 법치 파괴 행위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